현대중공업이 전통연료 추진 시 피더 컨테이너선 애착을 그리스 사코스 그룹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정보 및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사코스 그룹은 2800 TEU급 컨테이너선 애착을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인도 조건으로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건조가는 척당 4,700만 불로 체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7,000 TEU급 이상의 대형 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을 주력으로 건조하지만 생산 계획 일정을 변경하는 등 가까스로 빠른 조기 인도 슬롯을 만들어내어 사코스사에 프리미엄 가격으로 해당 2,800 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 소재 회사업계 데이터 제공사인 배슬지벨류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피더 컨테이너선을 인도한 이후 동급 선박을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코스 그룹은 현대중공업에 최근 발주한 컨테이너선까지 포함하면 자사의 2800 TEU급 신조선 발주 잔량 규모는 10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척은 현재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사코스 그룹이 현대미포조선에 보유한 발주 잔량 6척 중 2척은 작년 5월에 척당 3,700만 불에 계약되었으며 나머지 4척은 척당 4,200만 불에 금년 초 성사되었습니다. 앞서 3,700만 불및 4,200만 불과 비교하였을 때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이 최근 수주한 2,800 TEU급 컨테이너선 건조가 4,700만 불은 사코스 그룹의 탑 달러라고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2025년에서 2030년 무렵까지 LNG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LNG를 수송하는 선박 시황 또한 호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제 LNG 교역이 중국의 수요 증가와 호주, 미국의 증산 및 수출로 2017년 이후 급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LNG 운반선 해운 및 신조선 시황도 2018년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해운 시황 강세와 향후 셰일가스 물량의 운송 수요 기대감에 따라 많은 LNG선이 발주되었고 2015년까지도 영향을 미쳐 2015년에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신조선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해운 시황 약세와 기존 발주 물량 인도가 다소 공급 과잉을 유발하며 신조선 발주량이 침체된 수준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8년 이후 해운 시황 강세와 호주 및 미국의 LNG 공급량 증가분을 중국이 흡수할 것이라는 장기적 전망이 확고해짐에 따라 대형선 기준 연 50척에서 70척의 물량이 발주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발주된 LNG선이 인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2022년 초까지 선복량은 84.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8.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선복량이 가파르게 늘어남에도 LNG선 해운 시황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연구소는 영국 에너지 메이저 브리스 페트롤리엄사의 뉴 모멘텀 시나리오를 인용하며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이 2023년까지 많은 물량이 예상되며 2030년까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LNG선 연간 발주량은 2023년까지 해운 시황의 호조로 17만 큐빅미터급 대형선 기준 60척 이상의 많은 물량이 기대되나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시황 하락으로 약 40척 내외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후 시황 개선과 회복으로 2030년까지 40척에서 50척 수준의 양호한 발주량이 지속되나 2031년 이후에는 노후선 감소로 인한 폐선 물량 한계와 중장기적 LNG 수요 둔화 예상 등으로 발주량이 점차 감소하며 2035년에는 20척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는 현재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수요와 개도국의 난방 수요 증가 추세, 많은 노후선 숫자 등을 고려하면 LNG선 시황이 2020년대 중후반 또는 2030년까지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2030년 이후의 상황은 세계 기후변화 방지 노력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발주 강세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조선업계의 일강 독주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한국 및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전체 조선업계 수주 잔량의 76% 물량을 독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금년 5월 말 세계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은 9,853만 톤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4,158만 톤, 한국 3,365만 톤, 일본 965만 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락슨사는 선박 발주 회복세가 시작된 지난 2020년 말 이후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 독식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글로벌 조선업계 수주 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종별로 벌커 74%, 컨테이너선 54%, 탱커 26%, 가스 운반선 17% 등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선 한산톤 기준 전체 수주 잔량 대비 비중이 2008년 9월 33%에서 2017년 5월 21%까지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LNG선 수주에 힘입어 2019년 5월 25%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표준선 한산톤 기준 가스 운반선 부문에서 수주 잔량 비중이 무려 79%,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35%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 조선업계의 수주 잔량 비중은 5년 전만 해도 전체 22%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줄어들어 올해 5월에는 10% 수준의 저점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조선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크루즈선 시황이 악화됨에 따라 수주 잔량 비중이 팬데믹 이전 17%에서 현재 11%로 감소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외 국가들의 수주 잔량 비중은 지난 2000년대의 성장세 이후 부진을 거듭하며 현재 약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